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회담으로 형성된 협치기류가 야당의 최혜병 특검법 처리로 사라지고 전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번 주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 굵직한 한 주를 좀 보냈는데, 정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여야 간의 대결이 좀 극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 동향에 따라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김웅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시간의 역순으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시간 순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29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참으로 길게 오랫동안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혹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야당이 단독으로 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다들 뭔가 좀 그래도 좋은 협치 쪽으로 그렇죠. 가지 않겠느냐, 다들 이렇게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었는데 네 분 다 틀렸어요. 왜 틀리신 것 같아요? 정치가 상식의 궤를 벗어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상식을 기준으로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가 상식의 궤를 벗어나니까 저희 논평들이 이제 오보를 빚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빙하기로 접어든 거,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 사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렵게 만나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는 정말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한쪽은 영장 청구권 양보하고 한쪽은 시기와 연장을 양보해서 협치를 이루어가지고 많은 박수를 받았고, 그래서 정말 그 본회의장 2층에 있는 유가족들이 눈물도 흘리고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딱 하루 만에 이게 다시 또 빙하기로 되돌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회법상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딱 있다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국가 재난, 그 다음에 이제 안보 관련,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야 합의 사항. 그것만 이제 특검, 그러니까 그 이제 직권 상정이 가능한데 예. 이게 국가 재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비상사태도 아니고 이거 여야 합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훈풍을 조금 기류를 이어갔어야 하는데 너무 하루 만에 이걸 사실 22대 국회 가서 이걸 계속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왜 그 협치 분위기가 조성된 하루만 이렇게 돌변해서 이걸 강행했는지 저는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죠. 이런 게 가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빠르게 속도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줬어야 하는데 공간을 남기지 않고 바로 이렇게 경색 정국으로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빙하기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치가 그게 협치입니까? 야합이지. 국민의 60
7%가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여론이 MBS 여론조사에서 19%? 19%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에 따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협치라는 게 상식 우에 있는 겁니까? 그거는 협치가 아니에요. 그건 야합이지.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원했던 것은 이런 정말로 여야의 정쟁에서 떠난 이태원 특별법이나 최상병 특검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받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협치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 결국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 조율이 되지 않았고 그냥 저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상황에서 마치 야당의 최상병 특검이 단독 처리가 뭐 정치에 굉장히 큰 무슨 갈등을 빚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지금 협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뜻에 따랐을 때 그것이 빛나는 거지 국민 의사에 반하는 거는 그런 협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 물론 방식은 달랐어요. 하나는 양보하면서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통과시켰고 하나는 끝끝내 협의가 안 돼서 일방 통행을 했지만 결국은 저는 이 두 개의 이 법 통과는 결국은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지금으로서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협치라면 이태원 특검법 통과됐던 것처럼 여야가 합의를 한 후에 최상병 특검법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유가족들이 네. 여야 합의를 꼭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간절한 뜻을 전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이 물론 그 이 수사에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조사권이라든지 소환권이라든지 이런 게 간절히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뜻이 여야 합의의 무게를 뒀기 때문에 네. 서로 양보할 수 있었던 거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뻔해요. 국민의 네. 상식적으로 네. 반대 19%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층 또는 보수 지지층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여기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에. 이런 것조차도 못 받아들이면은 그게 여당이고 그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70%가 최상병 특검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 민심을 국민의힘에서는 왜 못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까? 그 민심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67% 찬성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67% 찬성의 진정한 의미는 그 최상병 사건에 관해서 진상 규명을 성역 없이 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민주당이 발의한 것과 같은 특검 법안, 네. 그 특검 법에 의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요. 쭉 제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작년 9월 5일에 이걸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그런데 예. 그러고서 이틀 만에 9월 7일에 특검법을 발의를 해요. 그리고 10월 6일에 스스로 패스트트랙에 올립니다. 예. 그다음에 엊그제 5월 1일에는 스스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켜요. 네. 그리고 그 특검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서 그중에 2명을 민주당이 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관이나 검사를 정해서 이 사람이 수사하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요.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절차까지 다 민주당이 정해놨어요. 그리고서 특별검사도 2명의 후보를 민주당이 정해요. 네.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국민들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고 특검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으시면 저는 답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이유가 뭔가요? 일단 특검의 성격상 네. 지금 검사들, 검찰들은 대통령의 거의 뭐 직할 부대라고 민주당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해서, 야당이 추천해서 뽑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밀어붙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상당히 아주 생각했던 것만큼 격렬한 저항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일단 돼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삼성을 하지 않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단 단독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밀어붙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밀어붙인 건 맞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특검을 네. 합의 처리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21대 국회에 뭐 유종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자해지가 될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없이 네. 소극적으로 그냥 뭐 합의해 준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격렬한 저항을 하진 않고 그냥 헐리우드 액션 정도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이거에 격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그러한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역풍이 일 거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다수가 찬성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그냥 요 정도로 그냥 네. 한 거다. 저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종의미 결자해지라고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동의해 준 거예요? 아니 뭐 김웅 의원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했죠. 사실 우리가 단독 처리하는 게 윤재호 원내대표도 편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명시적으로 대통령실과 연관된 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그 막 제어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우리가 단독 통과시켜버리면 편하지 않겠냐 그런 뉘앙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뭐 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이제 거부권 이제 이번에 행사하면 열 번째예요. 예. 제2호권이 대통령한테 부담입니다. 이거 더구나 총선 전과 총선 이후에 지금 전국의 이 컨디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부담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마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단서를 달아서 네. 그 두 가지 조항, 아까 우리 송 변호사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특검 추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3의 기구로부터 좀 이관하는 것, 그다음에 수사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하는 걸 좀 약간 제어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만 해놓으면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야당이 밀어붙이면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명분을 갖추면 저는 그 대통령이 제2호권 행사 못한다고 봐요. 왜냐? 그렇게 명분을 갖춰놓어버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8표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속도전으로 가도 저는 충분히 민주당이 오히려 공세를 할 수도 있었고 또 말하자면 정부의 주도권을 더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5월 안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뭐냐. 완전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좀 빼놓겠다는 저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완전히 빼놓은 상태에서 거부권을 또 한 번 유도함으로써 22대 국회 개원부터 우리가 그립을 잡고 가겠다. 정상회담, 영수회담도 해서 이재명 대표 체면도 세웠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더 압박해서 고립시키면은 완전히 전국 주도권을 쥐고 간다. 이게 아마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민주당도 192석을 이제 가진 야권의 리더인데 그러면 분점정부 아닙니까? 입법권을 가진 분점정부는 두 가지 얼굴이 있잖아요. 하나는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책임이라는 또 하나의 그 모습 포지션이 있는데 두 번째 걸 포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는 것이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궁금해지는 것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도 소극적으로나마 이 최상병 특검법안 처리에 대해서 동의해 준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말 그런 정서가 용산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소극적으로 처리에 동의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용산에서는 국민의힘이 뭔가 완강하게 법안 처리를 좀 막아줬으면 하는 내심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고 그냥 국민의힘이 저렇게 민주당 쪽에 소극적 동의로 약간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소극적 동의였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것과 같은 용산과 어떤 국민의힘의 교감. 저는 그런 교감은 없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상황을 보면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의사 일정을 보면 의안이 4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최상병 특검법은 없었어요. 4개를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되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로서는 이것은 합의된 바도 아니고 예상된 바와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항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소극적 동의는 없었고. 그렇죠. 그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 이제 퇴장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그거는 이제 용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뭐 육탄 저지라도 했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한 약간 서운함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을 예.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옛날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2년 이후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잘 알고 있을 이해해 거고요. 이해해 줄 거다? 그렇죠. 집단 퇴장에 대해서? 네. 예.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는 여권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독소조항들 또 합의사항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한 후에 천천히 이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꼭 반드시 이번 임기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될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 아주 의혹이 그 수사에다 외압을 한 거, 네. 그다음에 그 경찰청으로 넘어갔던 수사기록 다시 회수했다는 두 가지 이 의혹에 대해서 네. 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소시효가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기해야 된다는 이런 게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을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이 회기 안에 처리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봤을 때 이 기일을 이렇게 잡은 이유도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럼 그걸 제의할 수 있는 시간까지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상 그렇게 마지노선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회기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석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천 과정에서 낙천한 분들이라든지 네. 낙선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출마한 분들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회기에 참석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참석한다 할 경우에도 소신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총선 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럴 경우 이게 재의결할 때는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으로 봤을 때 호기일다고 민주당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그렇다면 이번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반대 입장이 굉장히 강한데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의 오만, 불통의 이미지가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야당의 입법 폭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역풍이 더 클 거라고 보십니까? 입법 폭주가 왜 입법 폭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조차도 네. 안에서조차 여당 안에서조차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해야 된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국민의힘에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만 주장이 아니에요. 네. 아까도 제가 여론조사를 얘기했던 게 특검에 반대한다라고 밝힌 MBS 여론조사가 19%라고 하는 것은 예. 이번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얻은 거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뭐 보수냐 저기 진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도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흔히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특검에 찬성을 하는 거고 예. 심지어 보수 안에서도 상당수가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로 수사 방해나 이 은폐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수사를 갖다가 진행했다라면은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또는 정부와 협상을 할 여지가 있었는데 네. 지난 6개월 동안 수사 방해에 대해서 그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대로 소환 한 번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총선 결과 나오니까 그제서야 국민들이 그 당사자를 이제 소환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전화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이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패하지 않았다? 네. 그럼 수사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국민은 이번 그 총선을 통해가지고 그동안에 소위 은폐되고 또 방해되었던 정말로 황당하잖아요. 이게 무슨 보수의 해병대원들이 무슨 이념 정당입니까?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총선 기간 내내 여당 후보들 쫓아다니면서 제발 최해병 특검 이거 만들어 달라고 진상조사 해달라고 그게 이념하고 무슨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걸 반대한다 그럴 경우에 총선 민의가 야당만 야당이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왜 그런 투표를 했는가? 또 결처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국회 내에서 야당의 특검이 저는 넘쳐날 거다.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특검들이 네. 이제 22대 개원하면 쏟아질 것이고 이걸 네. 계기로 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또 길거리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퇴진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등장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가 저는 가져올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송영 대변인님.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이 그 최해병 사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 다수가 지금 저렇게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왜 그렇게 높은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로 진상 규명이 목적인지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하는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인지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국회에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결의를 하면 예. 바로 특검추천위원회가 그 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거기서 특검추천에서 특검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그러면은 이 결의안은요. 결의안이고 법률안이 아닙니다. 즉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언제든지
상설 특검에 의한 수사 대상으로 결의를 하면 특검이 가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왜 그걸 안 하고 계속 개별 특검법을 발의하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방송에서 그 야권 패널들께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을 들어보지 일부러 못했습니다. 일부러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다? 아니 정말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하자고 결의하면 돼요. 예. 그러면 그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민주당. 혹시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설특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있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유례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갖다가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 특히나 이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주된 수사가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대통령실의 안보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설특검으로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안보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은 네. 대통령이 그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럼 대통령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조차 안 돼요.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떻게 거칩니까? 아니 그건 개별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상설특검이나 개별특검이나 만약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한다. 현실적으로 과거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청와대나 대통령실이 협조를 해줘야지 집행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고요. 상설특검은 일반 검찰하고 달라요.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7명의 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회장. 그다음에 국회가 정하는 4명인데 그 4명은 여당 둘, 야당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립적으로 특검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절차도 우리 사회가 여야 합의로 한 10여 년 전에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예. 민주당이 과반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의만 하면 대통령이 절대 거부를 못합니다. 예. 왜 그렇게 안 하면서 마치 제2요구를 유도하는 듯한 개별 특검을 계속 발의를 하느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2요구권을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 전략입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그 거부권에 맞서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에 대해서 그 왜 죽었나 이 의혹을 밝히는 것 그리고 누가 수사에 외압을 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나 이 의혹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누가 이 수사를 수사 기록을 회수해가지고 수사를 왜곡하려 했나 이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은 행사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조금 대통령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네. 말씀하신 민심의 역풍도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거부권 행사했는데 말씀하신 제2요구권을 했을 때 국회에서 다시 제2결이 되는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 수준이 아니라 대드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직무유기다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지만 거부권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도 지금 아주 고민이 아주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도구들도 많은데 왜 어렵게 이제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됐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양쪽에서 그날 의대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합치의 목소리를 냈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틀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예. 이렇게 모처럼 그 정말 어렵게 이어졌었죠. 조성된 훈풍을 네. 한 방에 차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급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독소조항 두 개 제기하면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도 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럼 대통령실도 명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송 변호사가 얘기한 그런 상설특검도 활용할 지점이 있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차버리고 무조건 그 출국하려던 국회의장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무조건 처리하고 나가라. 엄청난 압박이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국회법에 보장돼 있지도 않는 진짜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게 이제 민주당이 무언가 저는 뭐 그렇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나쁜 정치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도된 정치, 정의학 정치. 그래서 대통령의 힘을 조금 더 빼놓겠다는 거. 그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협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양쪽의 얘기를 이제 충분히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서 수사 방향, 수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길이로 남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특검법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특검에 의해서 할 가능성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얘기 수사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얘기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는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퇴장을 하지 않고 남아서 본인의 소신을 지켰던 김웅 의원의 태도, 처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뭐 출국하려는 국회의장을 붙잡아서 이제 국회의장을 강하게 압박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이 두 개는 좀 짚고 수사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김웅 의원의 이 태도, 나만이라도 남아서 표결에 응해야 나중에 이 보수 젊은 정치인들이 그때 다 부끄럽진 않았구나. 누군가 하나는 뭐 정의와 소신을 좀 지킨 정신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소감도 밝혔더라고요. 김웅 의원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김웅 의원 어쨌든 뭐 소신과 소신대로 행동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결국 의원 개개인 헌법기관입니다. 예. 당론을 무조건 거수기처럼 따라야 하는 그런 거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웅 의원의 소신과 저는 투표에 대한 참여 저는 높이 평가하고 오히려 저기 저는 보수의 품격을 보셨다 생각합니다. 왜냐? 바로 어제 있었던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소환하고 싶어요. 앞으로 당론과 다른 발언, 당론과 다른 행동하는 의원들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에 따라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뭐 중진들이 우선거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무슨 거 당론과 배치될 거 했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얘기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는데 저는 진짜 뭐 7개 재판 받고 있는 분이 범인 운운하는 게 전 온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은 그렇게 경직되고 다양성도 보장되지 않는 이제 기계 거수기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면에 저는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 정말 그 말하자면 총선 참패 와중에도 저렇게 그 당당하게 그래도 자신이 한 표라도 행사했던 거는 저는 김웅 의원이 오히려 보수의 품격을 보셨다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당론에 배치됐기 때문에 뭐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회의원 개개인 헌법기관입니다. 예. 소신에 따른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거수기 정당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김웅 의원의 한 표가 예. 보수의 품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강성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아마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잘했다.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박찬호 교수님 국회의장을 그렇게 강하게 압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게 맞았던 겁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복이라고 부릅니다. 공복은 뭐냐하면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번 총선의 민의는 명확했고 이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 여론 대다수가 특검 빨리 해야 된다. 특별법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미 예.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절차를 이유로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한다? 그런 총선의 민의가 22대지만 지금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의장은 그런 총선의 민의를 저는 따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뭐 감금한 거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국회의장이 결국은 화를 내긴 했지만 네. 어쨌든 본인이 알아 진행하겠다. 그렇게 했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총선의 민의를 따르는 건 뭐 당연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방향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러니까 수사의 결과 종착지가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김웅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VIP의 소위 경로라고 하는 부분이 이 최상병 수사에 아마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경로가 과연 이 사건에 어느 영향을 미쳤는지 또 경로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대통령실을 향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그 경로라는 것이 정말 이 수사팀에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꼬인 것인지 그거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이 사건은 정리가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사실관계를 예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경로를 했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경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단순한 의견 표명 차원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지시인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미확정의 사실관계로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물론 이제 지금 공수처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뭐 열몇 시간씩 조사를 하고 그걸로 모자라서 또 소환을 했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예. 소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계속 지금 그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네. 지금 공수처는 굉장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왜? 공수처장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사에 대해서 누가 지휘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앞으로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면은 이 사건의 진실도 상당히 근접하게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한 모습인데 잠깐 보고 얘기를 좀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쪽 고려지 씨가 대통령실이라는 말 들으신 적 없나요? 사건 문자 읽어준 적 없으세요? 박정은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예, 아주 핵심 당사자인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은 이제 침묵을 좀 지켰습니다. VIP의 경로가 사건의 시작이라면은 대통령까지 수사 선상에 올라오는 건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 지금 최해병이 순직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날이 7월 30일이었습니다. 작년 예. 7월 31일이었는데 그날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회의가, 수보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 오전에 전화가 김기현 사령관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서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박정은 대령이 물어봤답니다. 예. 이게 대통령께서 경로한 게 맞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끄덕끄덕 답변까지 한 그 진술까지도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경로한 사건 그 사실과 이 그 브리핑이 취소되고 수사에 외압이 들어온 이런 것이 다 연관돼 있거든요. 이 의혹에 예. 대해서 핵심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심각한 국면을 갈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은 이 수사권은 군에 없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애초부터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로 빨리 넘겨서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았다. 근데 이제 해병대가 해병대 수사단이 이제 잘못 이 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지침은 얼마든지 대통령실에서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건 아니면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 권한 자체가 없는데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외압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어디까지 조사 범위를 봐야 할지. 그리고 그 해병대는 수사 권한이 없고 그냥 조사도 가장 기본적인 초동 조사 보고서만 그냥 경찰을 이첩하면 됩니다. 예. 이첩입니다. 이건 뭐 전달 그러니까 단순 전달인 거죠. 예. 그런 사안에서 그러니까 과연 그 조사 기관이 없는데 뭐 가라 마라 빼라 마라 이런 것들이 외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지 그런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대통령실도 조사를 받아도 특별하게 이거는 법리적 해석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독소조항 몇 개만 빼면 이건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는 법안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가는 이유가 저는 속셈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령 대통령실로 간다 그래도 그리고 이 자체가 법리적으로 과연 될지 또 그리고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내란 외환의 그 죄에는 소추당하지 아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정치 공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저는 순직 해병대원의 정말 이런 아주 죽음의 의혹이 있는지를 샅샅이 밝히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하자는 그 측면이 맞다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은데 이런 식의 것은 정치 공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사실은 그 굉장히 좀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참으로 보면은 좀 고심이 깊은 그런 법안인 거죠. 송 변호사님, 이 뭐 수사적인 기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고 그거를 또 전했다라는 사람들의 진술이 없다면 공수처든 그 특검이든 대통령의 경로를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혹시 뭐 회의록 같은 게 있나요? 대통령의 거기 경로했다 이런 회의록이 글씨가 써져 있는지 않는 한 이걸 밝혀낼 수 있나요? 그런 게 없겠죠. 아마도 있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그 지금 관련된 그 인물들이 그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팩트로 확인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이 기자들 질문에 침묵하듯이 관련자들이 침묵을 해버리면은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관련자들의 침묵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 되면요. 저도 변호인으로서 제 의뢰인들한테 그렇게 코치를 합니다. 장외에서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석대로 아마 지금 별다른 언급 없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 그 사실관계는 우리가 앞서 나가서 예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 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특검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아,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의혹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왜 경로 얘기에
경로 얘기에 왜 집중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해병대원이 죽고 그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브리핑이라 이거 하고 수사가 경찰에도 경찰이 이첩까지 된 상황에서 그게 다 회수가 되고 외압에 대한 의혹이 자꾸 나오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대통령께서 저 사단장이 뭐라고 무슨 관계길래 저 사단장을 저렇게 챙기는 거야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고 이게 자꾸 음모론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국민적 의혹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이라든지 그 군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네. 국민들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니까 이 신뢰를 할 수 없는 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의혹을 파헤쳐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사실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 공수처를 민주당에서도 신뢰를 못하시는 거예요?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아니, 방금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몇 달째, 6개월째 지금 공수처장을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무기력하게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놔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의문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선거 전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던 거하고는 설명이 좀 많이 달라요. 그때는 원래 수사기법상 단계단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종섭 호주대사가 자기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때때면 부를 건데 왜 빨리 불러달라고 하냐. 이 정도 걸리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갑자기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도 뭔가 좀 특검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갖다가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해서 수사를 좀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알겠습니다. 의도가 보인다 이거죠. 예, 어떻게든 특검을 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두 분의 논쟁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대통령이 아마 다음 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자리에서 물러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네,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집에서만 있고 본인이 약간 이제 반농담처럼 네.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좀 그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집에서만 있는 게 전화 통화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지금 나아지긴 했는데 계속 콜록콜록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전화도 안 받아요 요새. 예. 전화 안 받아요. 네, 나는 네. 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별로 친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전화를 좀 응답도 없고 그 전에는 예. 선거 저기 영입할 때는 네. 뭐 전화도 빨리빨리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꼬실 때는 되게 하더니 이미 이제 딱 집토끼가 되니까. 예. 네,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지 20일 만에 자택 인근에서 아주 편안한 복장의 차림으로 포착이 돼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뭐 뒷모습의 사진이기는 합니다만 운동화를 보니까 총선 때 많이 신고 다니던 운동화였다고 어떤 시민이 이제 찍은 사진이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나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지금 상품성과 스타성에는 큰 손상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총선에서 참패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개인의 인기가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물론 총선을 이끌었기 때문에 총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일부 예.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여권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상당히 제한된 환경,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이 다 적절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 그 전략의 구사, 선택의 폭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심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은 그것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보다는 네. 그래도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그 기회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박성원 교수님, 역대 총선이나 대선이나 선거에서 졌던 그 수장이
이렇게나 관심을 모으고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팬덤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팬덤이 남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글다만 복권입니다. 극다만 복권이다. 네. 사실은 과거에 김무성 대표나 황교안 뭐 전 장관이나 당대표나 네. 이미 이제 사실은 그 뭐 배지라든지 국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또는 국정의 어떤 그 여당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네.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소위 권한을 누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는 뭐 장관 기간도 그렇지만 예. 정치인으로서의 기간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번 총선도 본인이 책임하에서 치르겠다고 했지만 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물론 한동훈의 한계, 뭐 이미지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정치 때문에 패배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뭐 대파 논란, 이종섭 대사 논란 그게 결국은 불 질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 지지층은 지금 민주당의 그렇다고 후보가 안 정해졌다면은 이게 분산이 될 텐데 네.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가 이미 차기 후보는 결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수층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냐? 범죄자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 프레임에 이재명 후보와 맞설 카드는 한동훈밖에 없다. 네. 여기에 대한 이 인식이 굉장히 뿌리 깊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복권을 다 긁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 긁다가 지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쉬움이라든지 네. 또 뭔가 이제 끝까지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가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 또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급하다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뒷모습 말고 앞모습도 있어요. 어제 당직자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선거 끝난 직후에 이 낙선자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저렇게 어제 이제 이 주요 당직자들과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또 앞으로 또 자주 정기적으로 보자. 먼저 그런 말도 좀 날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이제 정치적 기지개를 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당은 아직도 이른바 소위 친윤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는 당의 권력을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오기 위해서 당직자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차별화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잉 해석입니까? 아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계속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치 계속 하겠다는 게 결국 정치란 게 마음을 사는 일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인데 결국 이제 정치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희망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희망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고생했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자신의 임기가 소임을 다하거나 뭐 마쳤을 때 가장 주변에서 힘들었던 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청소하시는 그런 여사님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어려운 그러니까 좀 허드렛 일을 하고 이렇게 좀 거친 일을 하는 분들을 먼저 끌어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직자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사실은 당직자들이 보면은 어찌 보면 정말 숨은 일꾼들이거든요. 이제 예. 먼저 그렇게 하고 또 이 당직자들은 계속 앞으로 커갑니다. 네. 이 당의 주인들이거든요. 사실상 당료들이 주인인 거니까 이 당의 네. 행정실은 계속 이런 분들과 소통한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이 당에서 남아있겠다는 메시지로 봐야 되고 낙선자들과 계속 통화했다는 이유는 패배 아픔을 공감하는 거,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본인도 사실 패장이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가 어떤 이 폐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같이 그때 상처받았던 사람들과 동질성을 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정치 행보의 시작이고 이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제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동안은 엘리트 관료에서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파격적인 승진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전체 패장으로서 이 패인을 분석하고 분위기를 추스르고 다시 나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불가마 속에서 명품 도자기가 나옵니다. 예. 역경지수를 배우는 게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공부라고 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네, 네. 알겠는데 저 행보만 놓고 봤을 때 저 행보가 대통령과 또는 당을 장악하고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윤계와 차별에 나선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직 모른다. 그까지는 좀 과단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당선자들 만나고 지도부 만나면은 도대체 비대위원장이 패배하고 뭐 하는 거냐 비판받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무하고 공유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래서 차별화하다, 그래서 비운의 길이다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기에는 조금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최수용 위원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 송민호 장이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의 길은 지금 잘 모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저것만 갖고는 지금 이 비운 그러니까 차별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의 길은 차별화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 대통령 또는 친윤계와 동조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차별화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는 결국에는 여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게끔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차별화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지금이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보고는 그걸 알 수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똑같은 맥락이군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3년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나 노선으로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고수 국회에서 연설도 했죠. 그걸로 차별화에 확실하게 성공을 했는데 그런 게 바로 좋은 차별화입니다. 반면에 그 199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YS 인형 화형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회창 후보는 그렇게 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좋은 차별화가 되지 않고 나쁜 차별화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별화도 굉장히 단계단계 전략을 잘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고 나름의 계획을 세워갈 것 같습니다. 정치 재개의 시동은 걸었지만 당장 차별화의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는 아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현 대통령의 임기가 현 정부 임기가 3년이나 남았으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자기의 정치의 어떤 길을 모색해 간다는 차원이라면 당직자들하고 저녁 만찬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부터 좀 비공개적으로라도 먼저 만나고 당직자도 만나도 되잖아요. 순서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대통령의 만남 요청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제 거절했다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들었는데 그 사이에 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저는 뭔가 좀 이해는 되는데 안 하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그게 차별화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줬으니까 비대위원장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별화를 하려면은 이제까지 십몇 년을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공간에서 검찰, 대통령실, 거기서 장관이라는 그 관계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 차별화를 하려면은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돼요. 그 물리적인 거리가 지난번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 만찬은 거부했지만 지금 당직자들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총선 패배했다고 당직자들도 안 만난다? 그럼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갖다가 저는 차별화하는 거다. 그게 시작이다. 왜냐하면 국민들 뇌리에는 윤석열 이코르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이코르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다가 지금 남은 3년 동안에 갑자기 나는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은 이러이런 겁니다. 이거 발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첫 스텝으로서 물리적인 공간 차별화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만날지 않겠네요. 부득이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는 공간이 일부러 있어요. 일부러 만나진 않을 그렇죠. 거다. 그렇죠. 의도적이고 일부러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남은 아마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사전에 약속을 많이 해야지 겨우 만날 수 있는 분이지. 안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기 싫어하는 기질적으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뭐 상임위에서도 보시면 알게 말 한마디 지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부욕이 아주 강한 분이고 그런 기질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분한테 열광을 하고 자산으로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팬덤이 꺼지지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4년 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죠.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돌이켜보면은 수도권이나 이런 중도층에 어필을 못해서 참패를 했는데 그 당시 당대표가 누구였냐면은 검사 출신,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조국 심판론을 내세웠어요. 이번에 그때와 똑같이 했는데 지난 4년에도 똑같이 하고 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해서 또 졌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가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아주 정치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검투사적인 이런 사람들, 검투사 기질이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열광하지만 이런 식으로 과연 정치의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했을 때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예.
여야 정치권이 지도부를 새로 꾸렸는데요.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취임됐습니다. 황 위원장의 취임 일성 먼저 듣고 오시죠. 먼저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둘째로 야당과 협치를 하겠습니다. 셋째로 국민의힘은 이제 사랑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애국애족,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울타리를 넘어서 어찌 보면 정적인 다른 정당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전대 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으로서는 협의체의 위원회의 일원에 불과하고 아직 구성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 오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당원 100% 하면서 저는 당이 아주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뭐 그때 배제시키려고 그랬는지 저희 그때 뭐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의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민심의 당원 해출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심을 받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전대로를 고쳐야 된다. 한 5대5 정도 돼야 대폭 바꿔줘야 야, 저 당이 변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어렵게 비대위원장을 뽑았습니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가 맡게 됐는데 뭐 이제 두 달 뒤에 전당대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비대위원장은 뭐 관리형이 될 거다 하지만 황 위원장은 또 혁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혁신을 하려면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으로 그 전당대회에 나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물론 심평 변호사가 이제 그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뭐 시기와 룰에 대해서 뭐 얘기했다는 그 보도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물론 이제 전대 룰을 전 바꾸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저는 이제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만 그 당은 정권 목표를 획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민심을 수렴하는 통로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50인지 30이지만 남아있지 저는 바꾼다고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 전대면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너무 짧아요. 숙고의 시간이. 그래서 저는 전대 룰을 바꾸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거는 수도권과 비운 그다음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7대 3 정도로 돼야 아마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말 7월 초 전대라면은 아무리 전대 룰이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이 쉽지가 않고 아마 9월 전대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저 나올 거라고. 그럼 전대 룰에 따라서 뭐 7대 3이든 5대 5든 100대 0이든 이거에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시기는 저는 그 이번에 6월 전대라면은 아마 어렵다고 보고 그게 되면은 어쨌든 그 전대가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격변기가 또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또 하나의 비대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6월 말 7월 초 전대는 한동훈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 어렵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송영훈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이 방송에서도 일관되게 그동안의 제 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서태지 씨나 나훈아 씨의 사례를 참고해서 본인의 어떤 그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을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는 대선 1년 6개월 전까지 당대표를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025년 9월까지가 임기가 돼요. 당원을 고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설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다음 지방선거 지휘권이 없습니다. 공천권도 없고요. 그러면은 굳이 등판해서 얻어야 될 실익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좀 의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 전당대회 당원 100% 룰을 어떻게 바뀌느냐가 또 한동훈 위원장의 전대 출마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원내대표도 이쪽에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철규 원내대표 설이 나왔을 때 강한 이제 비윤계 쪽에서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강력한 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원내대표가 지금 여당에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총선 참패를 극복하고 뭔가 쇄신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친윤계가 아닌 다른 뭐
소위 말하는 천목회라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쪽에 이번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낙선자들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 뭔가 참신한 사람들이 좀 나와서 원내대표를 맡고 끌고 나가는 게 더 맞는 것인지. 당의 쇄신과 당의 혁신의 모습을 원내대표에서 찾는다는 건 조금 그것이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쇄신과 혁신의 상징은 당대표여야죠. 당대표가 누가 됐냐 그게 국민의힘의 관건이고 그 당대표가 어떤 대선 후보를 선출하느냐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는 거지.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이제 새로 출범한 박찬대 원내대표와 일합을 겨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비주류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사안사안별로 의원총회에 또 추임을 얻어가지고 만나는 것보다 당정대와 소통하면서 정확한 정보와 협상력을 위임받고 그 맞서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좀 현실적인 원내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뭐 비윤에서 오건 누가 오건 저는 좋은 말하자면 협상력을 갖춘 사람이 오는 게 원칙이지 이게 친윤이다 비윤이다를 가지고 쇄신과 혁신의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거는 조금 저는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송선 패배에 대한 책임 있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지 않다 이런 뜻이군요. 옳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은 원내 전략을 누가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지 친윤 비윤으로 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죠. 이철규 의원도 뭐 영입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총선 참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잖아요. 당내에서 그런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실 책임이 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그 최수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도 비슷한 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가지고 어떤 혁신이나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원내대표는 이번 가장 큰 과제가 21대 국회 원구성입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무사히 가져오면서 정상적인 원구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에 실패하면은 당내에서 또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첫 원내대표는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독이 든 성배도 아니고 거의 독배에 가까운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예, 이철규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하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어물쩡 그 사람이 돌려막기 식으로 자리를 맡는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아, 저 당은 안 바뀌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찐윤 농도가 뭐 80이냐 20이냐가 원내대표가의 지름길 되면 안 된다고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당 소수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할 일은 뭐냐 하면 용산 대통령실을 갖다가 때로는 압박하고 때로는 거기 타협하는 거예요. 거대 야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게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될 처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찐윤 농도가 낮고 높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무 능력, 용산 대통령실을 때로는 압박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야당과 합서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실 그런 정무 능력 높은 분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저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라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찐명 농도와는 상관이 없이 원내대표직을 가장 잘 수행할 것 같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총선 민의가 유승민 정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법률안들이 지금 준비되는 게 많습니다.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뭐 그런 오른팔 원내대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최적의 안을 선택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합니까? 그럴 것 같 가능성이 많다고 희망이세요? 아니면 가능성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게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 반대했던 분들은 사실 탈당했지만 다 실패를 했고 결국 우리 당원들의 예측과 집단지성이 맞았다는 게 입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당원분들은 지금도 연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앞두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대표를 더 하는 것이, 연임하는 것이 본인의 대권 가도라든지 민주당의 어떤 재직권을 위해서 득이 맞냐, 실이 맞냐, 이거에 대한 정무적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당원들의 뜻에 따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로워라 수라의 첫 번째
우리 당의 위협, 주체혁명 위협을 무장으로 굳건히 담보해온 혁명적 무장력의 영광 넘친 90여 성상의 행로 위에 불멸의 사유와 더불어 길이 빛날 감격의 시각은 도래했습니다. 네, 북한의 최대 명절은 태양절, 바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그런데 최근 북한 매체에서 태양절 용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북한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 그래서 이게 사라지고 있다. 그럼 뭐 믿을 만한 얘기인가요? 예,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은 태양이고 김정일은 별입니다. 광명성, 예. 별성자. 이제 97년 김일성 탈상 3년째 김정일이 태양절을 지정을 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올해를 제외하고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은 태양절 내진 태양으로 도배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태양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하면은 4월 15일 날 노동신문 일면도 아니고 예. 이면에 네. 태양절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왔고 그리고는 전혀 안 썼어요. 이런 네. 점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태양절 날 김정은과 김정은 측근들이 이제 김일성 미라가 있는 금산 태양궁전을 이제 참배를 하는데 예. 둘 다 안 간 건 처음입니다. 작년엔 간부들까지는 예.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통일부에서도 태양절을 4.15로 바꿨다. 노동신문은 그렇게 바꿨어요. 예. 지난해는 태양절 일면이었는데 지금 4.15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가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어요. 북한 측으로부터 태양절 명칭을 폐기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그것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좀 두고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태양절 용어를 폐기한 거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네. 그런 우리가 관전 중요한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김일성 시대가 가장 좋았죠. 좋았던 때 아닙니까? 예. 그때는 우리 뭐 우리 남한보다도 더 앞섰어요. GDP가 예. 더 높았으니까. 예.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했고 우리가 열세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기였던 그러니까 번화했던 이 김일성 시대에 대한 향수 때문에. 김정은이 취임할 때 할아버지 따라하기, 뭐 그렇죠. 살도 지우고 그렇죠. 막 예. 풍채도 그렇고 예. 걸음걸이 모든 걸 다 할아버지 김일성을 따라한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의 흔적을 지운다? 태양절을 지운다?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정확하게 표현하신 게 전략적인 큰 판단 미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김정일은 김정은보다 정치적 권위가 탄탄했거든요. 무려 후계자 준비를 20년을 했습니다. 예. 74년부터 94년까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유언통치라고 그래서 죽은 미라 김일성을 3년 동안 3년 탈상 끝나고 1년 더 했어요. 3년 네. 동안. 근데 김정은은 지금 집권한 11년, 12년 돼가는데 경제는 최악이거든요. 경제는 최악이고 민심도 이반되고 뭐 반동사상 문화 벽 평양 문화와 보호법까지 만들 정도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 탈북민들도 여기 와서 김일성 욕은 잘 안 합니다.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은 거의 신으로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관성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태양을 지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올해 달력에는 태양절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달력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태양절 지울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 급작스럽게 태양을 지우는데 이게 어디하고 연관되냐면은 민족하고 통일 개념을 폐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 사상에서 민족하고 통일이 두 개 핵심 중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을 지우는 작업은 본격화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 구대목입니다. 예. 구대목에 이제 설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김정은이 2019년에 선전선동 일꾼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 신비하면 이제 혈세량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신의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게 하느냐 첫 번째 추론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이제
난 홀로서기 하는 거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하고 통일이 김일성과 연관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민족은 통일을 주면서 태양을 띄우는 이게 일반적인 설명인데 그런데 이제 그 저렇게 나오는 표 중에 아주 재밌는 게 김정은을 주체조선의 태양이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스스로 태양이 되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태양을 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4월 15일 날은 태양절을 4.15로 바꿨는데 4월 17일 날 노동신문 5면에 살짝 조청년이 보낸 서한에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해 8월 12월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 배경을 보면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표어가 나와요. 예.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있으니 기존 태양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이제 유일한 태양으로. 그런데 김일성은 업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항일 빨치산도 조작됐지만 일부 했고 그다음에 경제 국방도 좋았고 김정은은 최악인데 할아버지의 자리를 자기가 지금 꿰차려고 하니까 이 후유증은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판단 미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선택을 한 건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고 본인이 좀 부각이 돼야 주민들에게 자신의 생각, 주장, 정책들을 더 잘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왜 이런 그게 이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이라는 사람 이름을 우리가 몰랐어요. 처음엔 김정운으로 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은 더 몰랐고요. 북한 주민들은. 2009년에 후계자가 돼서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 죽을 때까지 딱 3년 준비하고 후계자가 됐는데 이유는 백두열통이었거든요. 자기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백두열통이다. 그런데 그 백두열통 지금 지워버리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존재할 만한 근거를 자체가. 본인이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두 다리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하신 북한 고위층 분들하고 얘기해봐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표현도 없어지고 또 한 가지 북한에서 요새 새롭게 눈여겨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새로운 체제 선전 가요가 나왔는데 뮤직비디오도 내놓고 상당히 좀 이전과는 달리 좀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 언론은 그런 이제 파격적인 거, 역동성 이런 것에 주목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태양주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신문에 보면은 맨 상단에 좌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나오거든요. 왼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그다음에 김정은은 위대한이 아니고 경애하는. 경애하는 총비서 김정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은 김일성하고 김정일에만 쓰고 경애하는 김정은에게 쓰거든요. 물론 김정은도 살짝 써요. 자기 현지 지도할 때는. 근데 공식적으로는 위대한을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친근한 어버이에 위대한 김정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본인을 태양으로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썼던 위대한을 자기한테 쓰는 노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능가하는 탁월한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조작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이 너무 폐쇄된 사회라 사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그 변화가 왜 일어난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취재가 안 돼요. 하여튼간 그런 해석들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뮤직비디오에 그 일본 국가의 악기가 이제 좀 등장을 하고 또 앞서 이제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러시아제 이 외제 차량이 이제 버젓이 평양 시내를 지금 돌아다니고 김일성 종합군사대학 갈 때도 그렇고 이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이 금수 조치가 이게 잘 안 먹히나 봐요. 아니면 러시아는 뭐 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북 제재는 통합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국제 제재는 통하지만 고통은 일반 인민들이 받고 지도부는 우회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벤츠 마이바 같은 거를 유럽이나 중국산 이름으로 사요. 그건 안 걸리죠. 근데 그 가명이거나 아니면 산 다음에 바로 중고차로 북한 공정요원한테 파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나 중국이 눈 감아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이 탔던 방탄 차량 페라트 같은 경우는 그냥 러시아가 주문 공안이거든요. 선물로. 왜냐하면 양쪽 다 지금 다 어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재는 통하지만 지도부는 큰 타격을 안 받는다. 이제 그게 이제 제재의 한계입니다. 그런
고가의 차량들, 물론 중고로 살 수도 있고 선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고가의 차량들 이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많이 들어가죠. 돈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지금 공식적으로 본다면 외화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유엔 결의에 따라서 노동자가 모두 귀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 북한 노동자가 한 10만이고 대략 1년에 5억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 송금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코로나로 국경을 닫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국경을 열었는데도 9만 명 정도가 중국에 남아 있어요. 첫 번째 노동자죠. 두 번째는 이제 해킹입니다. 이제 가상화폐나 해킹으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지만 1년에 10억 달러 내외로 확보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하고 해킹만으로 20억 달러거든요. 충분하죠. 아,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핵심 측근들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 정치에만 2조 5천억 원을 쓴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그러면은 이런 해킹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 다 가져온 돈들.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돈을 벌려면 수출해야 되는데 예. 수출이 95%가 대북 제재로 막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년에 10억에서 한 20억 달러가 무역 적자예요. 그러니까 외화가 한 푼도 남아있질 않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러니까 노동자 불법 송출 그다음에 해킹, 심지어 보이스피싱도 합니다. 네. 중국에 한 100여 개 정도의 보이스피싱 거점을 가지고 있고 예. 보이스피싱 중국 조직한테 앱을 팔아요. 예. 장비를 팔고 그걸 관리해주는 돈만 1년에 한 100억에서 한 200억 됩니다. 아, 예전에는 뭐 마약을 북한 당국이 공식 암시장에서 파는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뭐 슈퍼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짜 달러 예, 막 찍어내는 이제 그런 해가지고 또 돈을 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 해킹, 가상화폐 이거 네. 빼오기 뭐 이런 쪽으로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예. 아니면 동남아시아 친국가 이런 쪽에 거점이 있거든요. 거기 정찰총국에 이제 기술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관리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그러나 수천 명 단위다. 해킹 관련해서만.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건데 북한이 이제 무기 수출이라든지 무기 판매도 하잖아요. 몰래 몰래. 예, 예, 예. 그래서 또 벌어들이는 외화 소득도 상당한가 봐요. 지금 컨테이너로 지난 3월 상반기 예. 기준으로 1, 4분기 기준으로 한 7천여 개의 컨테이너가 넘어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예, 저 러시아 포탄, 쪽으로. 예, 러시아 쪽으로 포탄으로 한 사람은 300만 발인데 그럼 이거 러시아가 몇 달 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게 북한 때문이거든요. 예.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든 줘야 되는 거죠. 원하는 걸 다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막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북한은 버티죠. 북한 김정은 체제는 버티는 거네요. 버티는데 이제 문제는 민심이거든요. 제재의 타격은 지도부는 호의호식하지만 네. 민심은 계속 악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2년 만에 분주소가 파출소거든요. 전국 분주소장, 파출소장인데 10년 만에 했거든요. 네. 외악이 있어요.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심이 가장 무서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도 민심을 좀 정확하게 읽어봐야 될 텐데요. 자,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조환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